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뭐야 봐요 동물의 숲 4일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희의 섬을 가꿔 보도록 할까요? 매일 킬 때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야? 야, 박물관 생겼어. 좋아, 좋아. 얼마나 멋진 박물관인지 한번 봐주지. 24시간 언제든? 좋아.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밤에만 이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바로 또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낮에 켰습니다. 아침 9시 20분이네요. 와, 너무 밝아. 야, 항상 밤에만 있다가. 우와, 씨. 원래 이렇게 밝은 섬이었구나, 여기가. 기가 막히네. 야, 느낌이 너무 다른데? 먹을 거. 자, 오늘의 1쾌부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아침 체조. 빙어 낚기. 풍선. 화석 3개. 바위. 어차피 철광석 많이 필요해서 지금 바위 필요하니까 지금 다 해야 될 것들만 있네. 바로 체조부터 때리고. 아휴씨, 이거 실제로 해야 되잖아. 아, 캠 켜야 돼. 여기가 우선. 아이씨. 가서 빨리 해. 오늘은 다섯 명이네. 얘 왜 반응 안 해? 왜 가만히 있어 얘? 아, 좋아. 끝났어. 아주 좋아요. 아침 운동 좋아요. 아, 일단 받고. 아, 박물관 보러 갑시다. 우와, 야, 뭐야?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데? 에? 난
나니? 나니 나니? 자냐? 아 지금 낮이어서 부엉이 자고 있나봐. 아 귀여워. 아 현실 고증 미쳤고요. 아니 근데 여기 섬에 주민이 한 다섯 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박물관을 만들어서 뭐해? 좌우와 지하 각각의 입구는 지금까지 기증된 컬렉션의 전시실로 이어진다. 계단 위 2층 안쪽 방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미술품? 미술품? 미술품이 있어? 여러 종류 묶음 기증도 받기로 했다고? 뭔 소리야 왜? 일단 아무것도 없는 2층부터 보자. 여기가 미술품 전시관. 야 돈이 남아 도나 봐. 이거 봐. 아니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이 졸라 커 진짜. 뭐야 이거. 야 부엉이 돈 많아. 야 쟤한테 우리 집값 좀 내달라고 하죠. 와씨 미쳤다 여기. 언제 다 채워. 야 이거 30년 컨텐츠 감인데? 여러분, 저 이 시리즈의 제목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하면 또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덜렁다크처럼 나만의 특색이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모여봐요 엉덩숲. 괜찮은데? 발음도 비슷하잖아. 지하는 뭐지? 여기 소화전도 있어. 상호작용은 안 되네. 와, 아이,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 야,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전시관처럼 해놨네? 아니, 이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와, 이건 대박인데? 에? 이거 내가 기증한 거냐 이거? 지라마야 2023년 2월 17일 플레임 기증.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둬야 되는 뭐? 게 내가 화석을 발굴해서 줘야 되는 것들이라고? 정신이 나간? 뭐야 이건? 에? 뭐야 이.. 뭐야 이게? 아 지구에 양파가 떨어졌네. 지구에 양파가 꽂힌 모습을 형상화한 거군요. 여기는 어디지? 초거대 양파. 에? 전시품 기증에 여러분의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기증품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물관 주인은 나지 이 자식아. 이게 뭐야 근데?
원숭이, 쥐, 토끼, 사슴? 코뿔소? 하마? 돼지. 얘가 코뿔소인 것 같은데? 기린? 곰? 개? 고양이? 개미할끼? 이게 사람인가? 캥거루. 얘는 뭐야? 코알라. 얘는 독수리 같은데?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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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워. 프테라노돈. 부족한 부위를 발굴하신 분의 기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직 부위가 모자라군. 요 이거 나중에 그 진짜 모동숲 디자인의 박물관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모동숲 이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화제거리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길 방문하는 거지. 와 야 진짜 개미침. 이게 뭐 에? 거미? 거미. 와! 와! 실잠 자리냐? 여긴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해양생물? 여기 개 개똥구리도 있는데? 소똥구리냐? 새똥구리. 개똥구리 뭐야? 어디서 나온 말이오? 어 이거 비밀장소 아님? 안 열려. 어, 저기 나방도 있다. 개똥벌레랑 쇠똥구리랑 합쳐서 개똥구리가 됐어. 여긴 뭐야? 뭘까? 연구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일단은 아니 박물관이 너무 넓어서 일일이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나갈까? 아니 근데 이거 보는 거 너무 재밌는데? 와 진짜 이런 크기의 박물관 만들려면 수조원이 들겠는데요? 뭐야? 배추 흰납이냐? 어 대박 사건. 야 진. 아니 모동숲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네. 와. 난 진짜 그냥 대충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도감 등록하듯이 그렇게 돼 있을 줄 알았어. 어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너네 약간 좀 니네가 만드는 것처럼 되게 뿌듯해한다? 어, 모동숲 좋아하시는 분들 내 리액션 보고 되게 뿌듯해하는 것 같네요. 이 박물관 니네가 만들었니?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해? 물고기 박물관. 와 수족관 진짜 개 이쁨. 아우 자꾸 개라는 말을 쓰는데 아 이건 진짜 안 쓸 수가 없다. 납줄개. 와 이게 이렇게 또 카메라가 포커싱이 돼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이거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거
이런 게임 시켜주면은 창의력 발달에 엄청 도움이 되겠는데요? 와, 카메라 각도 바뀌는 거 봐. 씨, 미쳤어, 미쳤어. 동사리. 옐로우 퍼치. 뭔가. 황아. 빙어. 야, 와. 야, 잠깐만. 와. 아, 진짜 돌았다. 이거 실제로 구현을 할 수는 있을까? 이 정도 스케일을? 게임이니까 진짜 마음껏 이렇게 한 거겠지? 와, 난 이런 박물관이 있으면 진짜 해외에 있어도 시간 내서 갈것 같아요. 기쁨이랑. 너무 아름답고.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건 진짜 해외여도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 될 거야. 이 정도가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에? 나니? 나니? 에? 여긴 뭐가 들어갈 거지? 너무 궁금하다. 야, 저기 허기허기 미니 허기허기 구멍 있어. 이제 빨리 손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밀어넣어야 돼. 여기는 약간 그 소외된 애들 있는 곳인가? 여기 왜 금지 팻말이 있지? 이게 실제로 구현되면 와, 대박이겠다. 레스포르테시 1년 멤버십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자국 소리 너무 듣기 좋지 않아요? 박물관 비어있긴 하지만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저길 다 채울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는구먼? 그리고 오늘 채워야 될 품목이 한 10가지는 있제. 들어가. 이거 아니잖아. 갯강고, 공벌레, 마미잘, 따개비, 굴, 갯민속달팽이, 가리비, 도미, 크니베스, 잉어, 문어, 미역? 미역도 기준이 되나? 분홍새우, 불가사리, 수랑, 해삼. 스피노사우루스의 몸통. 그리고 정체모를 화석. 그리고 정렬. 닫기. 나가. 안녕하쇼. 자지 말고. 많이 졸린가 보다. 기증할래. 화석 감정. 이건 뭐야?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말하는 거야? 일단 가지고 가고 한 번에 다 기증해 버리자. 기증할래. 이게 한 번에 된다 이거지? 어? 말미잘은 내가 기증을 했었나 본데? 어? 일일이 설명 듣고 싶었는데 한 번에 설명 안 해줘? 이게 뭐야?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다 어디 갔어? 순식간에 훔쳐가다니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 뭐 아쉽지만 기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실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삽. 자, 돌 찾으러 가. 뭐야 이건? 에? 바로 화석을? 이게 그러니까 화석을 찾아도 중복이 된다 이거지. 중복이 될 수 있다 이거지. 나중에 후반 가면은 아싸 화석 이랬는데 이제 감정 바뀌고 귀찮아서 막 이거 다 모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화석 모든 종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면 진짜 빡세겠는데. 아니 잡초가 뒤에서 숨어있잖아. 누나 잡초. 잡초 가져간 거 맞지? 너 왜 여기 밖에 있냐? 고맙다. 뭐 줄 건 없고? 야, 줄 거 없냐고. 왜 나를 빤히 저렇게 쳐다봐.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수상하게. 아이고. 오늘 내로 철광석 다 모을 수 있을까? 그럼 좋겠는데. 뭐야 얘! 깜짝이야! 아니? What? 해변가에! 에? 아 이거 왜 자꾸 넣었다 뺐다 해. 어? 계속 말고이가 일어났어! 쟤 슬금슬금 내려오는데? 그게 뭔데? 아,
아, 그래서 이제 또 고치는 걸 내가 해달라고? 진짜 개뻔뻔하네, 뭐지? 싫어! 이것이 그 유명한 도신심. 아, 뭐야, 강제로 퀘스트 주네, 이 쓰레기가. 아, 또 짬당했어. 해변가에 있댔으니까. 뭐야, 이건. 메시지 보도. 이 글을 보신 당신께 어릴 적 쓰던 그림 공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다이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생각해봤어요. 실제로 만들어봤더니 정말 괜찮아서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졌어요. 당신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왠지 로맨틱하네요, 티파니들이. 테라리움? 이거 다른 게임에선 굉장히 귀중한 자원 아니냐? 테라리움? 이요. 해변가에 부품 떨어져 있다며? 도대체 어디 있는? 와, 쟤 물고기 뭐야? 왜 이렇게 커? 설마 이게 그 부품이냐? 어? 뭐야? 물어? 나 놓친 거야, 지금? 이런? 땅 파야 된다고? 이런데 땅 파볼까? 너네 왜 혼수둠? 물 뽑는 놈이 지금 나를 약 올리고 있는데? 아, 잘못 팠. 오예! 바지락! 이 바지락 낚시 떡밥이 될지도 몰라. 다이 레시피가 떠올랐다. 엥? 아니?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부품을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쳐도 여기를 다팔 수는 없잖아. 뭔가 수상하게 생긴 게 있나? 어? 통신장치 부품이 지금 물을 내뿜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뭐야? 왜 바지락 따라해? 어, 갯강구다. 가져가 볼까? 갯강구. 물뿜어져 나오는 곳을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아, 나니. 잘잘잘.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훈수 없으면은 난 진짜 못하겠는데? 야, 어떤 미친놈이 그 통신기계장치 부품 찾는다고 물 뿜어져 나오는 저 구멍을 팔 생각을 하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Y키를 누르면 빠르게 덮는다고? 인벤토리였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 와이키. 아, 예, 또. 아, X랑 Y키가 위치가 액박패드랑 달라가지고 또 이상한 거 누르고 있었네, 인벤토리 키. 이걸 하고? 똑같은데? 이번엔 정확하게 Y키를 눌렀어요. 눌렀는데 변화가 없어. 넌 뭐야? 오잉? 배때지가 얼마나 단단한게요, 당신. 나 통신기계 장치 4개 있네. 탑을 안 들고 Y키를 눌러야 된다고? 비슷한데? 어, 야, 상자다! 나이스. 주소. 아니. 주술하고 됐다. 아니, 급하면 키가 너무 헷갈려, 이거. 피팅룸? 어? 어? 피팅룸 속 옷으로 갈아입을까?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땐 갈아입을 수 없어요. 가져가. 뭐 이런 게 있냐? 집에서는 그냥 갈아입지 않아? 근데 지금 다 찾은 거지? 야. 도날드 덕같이 생기다 만 갈매기. 알았어. 뭐지?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파서 부품을 모은 다음에 그걸 조립해서 만들어보세요. 정말 잘 고쳐질 겁니다. 뭐해? 와, 철광석 잘 나온다. 그래서 너 뭐야? 우리 섬에서 살 거야, 뭐야? 갑자기 안 돼? 어? 설마 버린 거야, 애를? 쎄한데? 갑자기 안 되네. 갑자기 안 되네. 갑자기 안 되네. 계속 이것만 반복되는 건가? 뭐 어쨌거나 마일리진 받아야겠죠? 촛촛촛
객강구 잡기 캠페인이 그냥 잡았는데 달성이 됐네? 화석감정 집중 캠페인. 화석감정 3개 받으면 되는데 화석이 없어. 그리고 빙어 낚기. 아니, 빙어는 운이잖아요. 좀 조그매 보이는 거 낚시해야 되겠네. 여기 있다, 빙어. 맞다. 빙어라고 하기엔 너무 커. 빙어야. 야, 방금 뭐 이상한 거 봤는데? 야! 어딨어? 엄마 깜짝아. 조준! 발사! 그렇지! 빗자루와 쓰레바퀴? 이게 뭐지? 진짜로 쓰레기 같은 걸 얻었네. 이건 확실하게 빙어는 아니지만 일단 커 보이니까 낚는다. 아! 농어네. 에? 앗! 엉덩이 낚싯대야. 일로 와라, 또 다른 엉덩이 낚싯대. 넌 내 거야. 일로 와. 아까 여기 조그만 물고기 있었는데 사라졌나? 어? 여기 뭔가 보이지 않는 거리에 그 있어. 맞지 지금? 농어가 참 많이 나오네. 그래도 농어는 크니까 비싸겠지? 어? 눈도 채취하자. 사사 아이씨 샷 어! 아이 나무 이거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 어떡해. 이 쓰레기 게임 진짜. 빙빙빙빙빙. 어, 쟤 똥물이다. 어, 저거 누가 봐도 빙어야. 빙어! 왜 이렇게 먼 우? 빙어! 나와라, 빙어! 뭐야, 이건? 피레미? 처음 보는 게 있네? 갖춰야겠다. 미션 먹어. 박물관에 기증할 5개의 신종을 찾아라. 아, 좀 빡센 미션이긴 하지만 해볼만한 가치는 있죠. 저 미션을 조금만 늦게 받았으면은 바로 그냥 내 창고에 있던 것들 다 끄집어내서 했을 텐데.
슛. 바로 물어버리네. 캣닙 베스다. 빙어가 바닷가에서 낚이지는 않지 않냐? 바닷가에서 낚이냐? 엉갱이. 그렇지, 민물에서 잡히지. 여긴 바닷가잖아. 바닷가를 돌아다니지 말고 안쪽에 강을 봐야 될. 이번에야말로. 그렇지. 잡았어. 앗! 나 나뭇가지가 생각보다 없네. 개 많네. 오, 테라리움. 물고기 떡밥? 바지락으로? 물고기 떡밥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와, 요즘에 물고기 떡밥을 막 벤치 이런 걸로 만드나봐요. 굉장히 단단한가 본데? 강철이 들어있나? 잠자리채. 인벤토리 정리 좀 하자. 수납. 수납. 아, 이거 빨리 심어야겠다. 이거 인벤토리 차지하는 거 좀 꼴 많네. 나머지 다 팔면 되지. 눈의 결정도 그냥 수납을 해놓을까? 언젠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다 팔면 되지. 그리고 거기 떡밥은 치워놓고 모종은 집 주변에 한번 심어보자. 여기다가 해놓고 땅에 심. 오, 됐어. 아, 맞다. 피라미 기증해야 되지. 기증부터 할 수 있는 걸 먼저 빨리 합시다. 화석 감정부터 하고. 화석 감정. 난 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중복은 안 되겠지. 설마. 상어 이빨 화석.
일단 가지고 가고 이중할래. 어? 나 전갱이 안 받쳤었네? 휘레미 전갱이 상어 이빨 화석 일단 3개. 아싸 3개 채웠다. 두 개만 더. 어? 부엉이 사라지고 새로 바뀌었어요. 빙어를 찾아야 되니까 강가를 한번 보자. 저기 있다. 아 근데 쟤 빙어치고 좀 큰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제발 빙어! 누구야 넌! 블루길 처음 보는 애가 또 있네. 화석이당 삽을 이용해서 땅을 덮으면 내구도가 두 배로 달겠지? 왜 삽으로 물고기나 끌라고? 빙어! 이거 빙어냐? 허어, 빙어다. 됐다 됐다. 오늘의 일캐도 아주 보람차게 완료. 화석 감정은 이제 가면 되고.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게 전부 다 안 돼! 이게 다 처음 발견하는 거라는 전제 하에 야 너 진짜 자는데 계속 깨워서 미안하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잠자는 거 깨우는 것만큼 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 아 아이고 실수를 눌렀네. 후타바 사우루스의 머리. 가지고 갈 거임. 블루길 머리 좋아요. 야, 다 달성했어. 으야. 나이스. 어, 공짜 마일리지. 뭐야 이건? 쇼핑 권장 캠페인. 5,000원을 쓰면은 200마일리지를 주는군요. 5,000원이나? 좀 아까운데. 일단 사진을
됐어. 도찰 성공. 5,000원을 한번 써봅시다. 얘들아. 안녕. 야, 근데 5,000원 너무 큰 돈이야, 나에게는. 36,000원 밖에 없는데. 일단 팔고 싶어. 이제 겨우 3,000원인데. 아, 맞다. 50마일 받아야 되지. 야! 잠깐만! 이거 1일째라고 방금 떴는데 이거 매일매일 접속하면 마일 포인트 더 많이 쌓여요? 아, 이게 연달아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래? 아, 난 띄엄띄엄 접속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무조건 매일 들어온다, 이제. 무슨 미친 연속 로그인 보상이 있어? 모바일 게임이야? 미쳤네. 5,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어? 얘들아, 너네 다 토관 좋다고 했잖아. 주문할래. 토관을 두 개 사야 돼? 그래야 텔레포트가 가능한 거야? 아, 내 만원. 좋아. 빚 이제 얼마냐고요? 98,000원. 나 한 푼도 안 갚았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냐고요? 전 시작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건 무조건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게, 전 시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에? 나니? 이거 앉을 수도 있구나. 잠수는 해봤습니다. 오늘 할 거는 대충 다 한 거 같은데요? 그죠? 뭔가 더 할 게 없어. 이제 돈을 모아서 집 대금 갚는 일 외에는 다른 마일리지 또 뭐 있나 보자. 무슨 화석일까? 300. 쇼핑. 300. 가성비 쇼퍼 300. 느긋한 사수 300. 날진 못하는 새 300. 제멋대로 태평꾼 300. 다 했다. 많이 쌓였네. 이제 뭐하지? 할 게 없어. 그냥 복숭아만 미친듯이 파밍해가지고 다 팔아버릴까? 진짜 작정하고 돈만 미친듯이 모으는 거지. 아! 이 물고기 떡밥 또 한번 해보자. 이걸 여기다 뿌리는 거야? 아, 갑자기 물고기가 생기네요. 그걸 또 겁나 커다란 게 이게 뭐지?
궁금하군. 이쪽을 절대 안 볼 것 같은데? 요. 이렇게. 뭐라? 아 뭐야 농어잖아. 오징어? 바다 하나 들어갈까? 어? 아유 낚싯대가 벌써 부러졌어 또?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따개비 싹구려 따개비 이 친구의 추움을 저는 지금 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 반팔 입고 창문 열어놨거든요. 죽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소변까지 마려우니까 와 대박이에요. 오 가리비 어? 쟤 또 나왔어. 저 싸가지 아저씨. 그래요 접을게요. 뭐야 먹고 튀어? 내섭이가 꼭 필요한 진주? 또 무슨 혼수를 두실라고? 뭐야? 어 뭐야 귀여워. 귀여운데 싸가지 없어. 뭐 와서 혼수질이야. 뭐하는 애야 정체를 모르겠네. 우와 미역 개커. 달팽이.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나와 나와. 이게 그냥 숲에 있는 거 파밍하는 것도 좋은데 바다에 있는 것들 파밍하는 게 더 재밌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비싸더라고. 가리비 솔직히 섬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뻔하잖아. 이거는 좀 약간 두근두근하달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슬슬 계속 중복만 뜨네. 이것도 지겹다 이제. 숨 참는데 한 게 있습니다. 잠수했다가 그냥 숨이 가빠지면 지가 알아서 올라와요. 야,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아니,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나? 야, 그냥 복숭아 하나 따. 내 주제 무슨 해루질이야. 아까 복숭아 엄청 많구만. 저 있네. 이게 덜렁다크였잖아? 얘 벌써 죽었어.
마일섬 안 가냐고요? 아니 마일리지 좀 모아보자. 뭐 마일리지 2000 쌓였다고 무조건 갈라 그래. 아껴 좀. 그리고 섬 가봤어요. 나는 쉬마령.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근데 멈출 수가 없다 게임이. 이 마성의 게임 너무 위험해. 기쁨이가 이걸 왜 그렇게 환장하면서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우 쉬마려. 이제 뭐 해야 되지? 아 복숭아 따고 있었지. 야 오늘 그냥 작정하고 계속 노가다만 해서. 어? 나 이거 안 캐지 않았냐 오늘? 오늘 10만원 모으고 집값 갚아볼까? 노가다 하면 하루만 해도 가능하긴 하죠. 뭐야 이거 돈돌이야. 뭐야 2000벨? 와 미쳤네 2000벨? 이런 건 되게 소박하게 나오네. 액수가 다 다르구나. 아니 1000벨보다 소중한 5만원 후원 서쪽에서 해가 떠버렸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게임 중에 후원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쌉 가능이야 5만원이면. 나비도 비싸지 않냐? 복숭아 더 없나? 근데 왜 한겨울인데 복숭아가 나무에 열리냐?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어? 뭐야 어딨어? 아 넘어가 버렸. 어쩔 수 없지. 저거 은근히 되게 억가 위치에 있는 때가 많은 거 알아? 뭐 좋은 거 주지도 않으면서. 나 진짜 쓰레받기 나왔을 땐 너무 충격 먹었었다. 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해? 아이쿠! 야 이거 복숭아 먹고 삽질하면 어? 복숭아 먹고 삽질하면 나무도 뽑히냐? 그건 아니겠지? 옷? 만벨? 아니 천벨 누구 코에 붙여. 에이 퇴퇴퇴.
그 솔방울 같이 생긴 거 뭐야? 뒤에 선물 지나간다고? 어디? 아까 돈 나온 곳에 돈 심으면 돈 열려요. 아, 스포하지 말라고! 그니까 돈을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돈을 캔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심는 거야? 돈을 캐고 다시 심어야 돼? 와, 많이도 나온다. 아, 반짝이는 구덩이만 돼요. 그렇구만. 나중에 해보면 되지. 어? 야, 이거 쳐도 나오냐? 에? 허공을 가르는 삽질?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건 뭐야? 잠깐만. 나이스. 아니, 집어. 에? 나니? 아니, 그렇다고 버리지 말고. 야, 친구 집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얘 침낭에서 자! 불쌍해! 너. 아, 불쌍해! 이야기하러 왔어. 와, 너도 정착했구나. 이건 뭐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아, 라디오 있구나, 여기. 작업대를 빌려서 뭔가를 만들어볼까? 우와! 진짜 작업대가 있네, 얘는? 나 이거 가져갈래. 안 가져가죠. 까비. 야, 그러면은 그 코뿔소도 어? 이거 안 캐지 않았냐? 했네. 코뿔소도 코뿔소인지 하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이 생겼네. 코끼리였네. 다 틀렸네. 야, 근데 너 티셔츠 진짜 개구려. 넌 평생을 해도 날 앞지르진 못할 것 같은데. 뭐지? 주민들한테 말 거는 것도 너굴 포인트 얻을 수 있나 보다. 엉덩이. 이 녀석 제법 마음에 드는 엉덩이를 갖고 있군.
아니 왜 다 집에 작업돼 있어 얘네? 나만 없어! 심지어 나 만들 수도 없어! 레시피가 없어서! 왜 없어?! 아, 내 집에 제일 구려! 짜증나! 나 맨 처음 집 생겼을 때 좋아했는데 얘네는 지금 창문도 있고 뭐야 이게! 에, 내 작업대 구려! 일단 다 팔자. 그래, 집에 있는 거 다 팔래.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이야. 재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팔아. 주머니가 가득 찼어. 왜? 왜? 왜 벌써? 이런 것도 팔 수 있나? 이런 장식품들? 나 진짜 절대 안 쓸 것 같기는 하거든? 철광석 몇 개 있어? 22개. 아, 잘못 눌렀다. 머메이드 벽시계. 일단 배우고. 아니 뭐 맨날 주머니가 가득 찼대. 아, 한 500줄로 늘려줘요 인벤토리 진짜. 세 줄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아우, 똥게임. 하고 싶어. 결정. 얼마일까? 한 3만원만 줘. 3만원! 3만원! 아, 17,000원. 이거 많긴 하네. 아우, 인벤토리 썰렁한 거 봐. 아, 화석 맞아. 기증하러 가야지. 려.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내 집 아니구나. 아저씨 잠만 자지 말고 일해라. 꼬리가 아닌 다른 것일 리 없습니다. 나 아까 후타바사우루스에 뭐 어디 다른 부위 얻지 않았어?
2층. 아, 아까 머리였구나. 그럼 이제 몸통만 얻으면 되겠네. 좋아, 나 설명드릴래. 오랜만에. 오. 수장용. 후타바라고 하니까 약간 일본 느낌인데? 화석이 발견된 일본의 백악기 후기 지층군이구나. 일본에서 발견된 공룡이군요? 어, 어쩐지. 가자. 이제 뭐하지? 지금 돈 얼마 있어? 55,000. 이거 지금 대금 한번 미리 넣어볼까? 일부만 납부 가능하잖아. 이거 이자 붙어가지고 돈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진짜 그럼 너구리 이빨 찢어버릴 거임. 뭘 하면 될까? 기념식에 참가할래. 이거 뭐야? 완공 기념식? 오, 오늘 완공됐었지. 그래서 기념식을 하는구나. 뭐지? 내 집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훌륭합니다. 다 별론데? 뭘로 하지? 이걸로 하자. 약간 비꼬듯이. 아, 경사났네, 경사났어. 내가 다 했는데. 박물관도 텅텅 비어있고 그마저도 조금 채운 거 다 내 덕인데. 아주 경사가 났네, 그려. 오 버튼을 누르라고? 어? 오. 좋아. 오른쪽에 뭔가 이모티콘, 그 이모지? 감정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내 집에 가려가지고. 저기 말이야, 이거 건물 위치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거 잡고 끌고 가면 되나? 이거 어떻게 바꿔? 아, 집 위치 바꾸는데 돈 들어가요? 절대 안 바꾸지. 어, 절대 바꿀 일 없다. 안녕, 쓰레기들아. 돈 내러 왔다.
누리와 마이홈 상담 너굴 포트에 24시간 입금 여기구나 ATM? 대출 잔액 대출 상환 통장 잔액 없어 소지금 5만 원 와 물어보지도 않고 얄짤없이 그냥 확인 누르자마자 빼가네 기다렸다는 듯이 48,000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적금처럼 이자가 붙는다고? 아니 그런 좋은 시스템을 왜 지금 얘기해줘! 내 5만 원! 더 불릴 수 있었는데 알려주면 혼수니까요 아! 아, 제 잘못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돈을 냈으니 마일 섬으로 가서 섬에 있는 거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어와야겠다. 돈을 모아야겠어. 일단 이거를 가져가고 더 팔 게 없네 이런 거 팔아보자 해저볼은 근데 쓸 것 같아 이건 남겨두고 핀자루와 쓰레받긴 진짜 이씨 줄무늬 티셔츠도 안 입을 것 같고 산호 넌 왜 아까부터 계속 보이냐? 빨간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 농구골 땐 뭐야? 이런 거 팔면 비싼가? 한 10,000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6,000원. 꽤 많이 나오네.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조금만 하고 다른 게임으로 이전할라 했는데 오늘 그냥 이까지만 할까? 가게는 왜 안 만드시는 거예요? 철광석이 없어서? 철광석 30개 필요하잖아요 아 오늘 마일섬 가서 철광석 8개만 캐오면은 그래도 가게 만들 수 있겠다 야 그냥 가자 마일섬 갔다 오자 동물숲 재밌냐고? 아 진짜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재밌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마력이 있음
아, 나 솔직히 동물에서 파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맛을 알게 돼버렸네. 200벨의 메시지 카드를 보낼 수 있대. 업. 이걸 누구한테 보내? 외출할래. 어, 마을 여행권. 출발! 자,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자. 너의 기분 따라, 운에 따라 어디로 갈까요? 이거 방금 주민 보이지 않았냐? 오, 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얘 뭐야? 오, 귀여워. 예용. 우리 섬에 오는 건 어때? 섬 이름을 벌써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 야, 우리 만난 지 3초 됐어! 너무 무한신뢰 아니야? 아, 이 세상을 지금 너무 꽃밭인데, 얘 머릿속이? 기대할게. 좋아, 너도 노예야. 야들아, 이거 모종으로 파는 게 더 비싸게 팔려. 꽃을 따는 게 더 비싸게 팔려. 모종? 화석이다. 모종이라고?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모종으로 다 따기에는 좀 많이 위험하다, 그지? 꽃잎을 따고 거기에 모종을 또 캘 수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 따블! 아니, 그러면 꽃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따면 어떻게 돼? 그럼 꽃을 그냥 날리는 거야? 어? 꽃이 사라졌네? 아니, 그리고 이거 모종이 인벤토리 하나를 먹네요? 하나당? 이렇게 하면 많이 못 들고 가는데? 어? 이 나무는 처음 봐. 우리 섬에 없는 나무야. 일단 모종은 인벤토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잠깐 내려놓고 잡초 꺼져. 형 화나게 하지 마라. 여기를 최대한 파밍을 하는 거야.
철광석 3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늘 8개 다 모을 수 있는 건가? 지금 6개 모았나? 5개. 3개만 더 나오면 돼. 일단 돌부터 찾잖아. 지금 설렌다. 돌 제발 하나만 더 나와. 엉덩이만 더 나오면 좀 비켜봐! 하나, 둘, 아! 셋! 아이쿠! 밥을 많이 쓰긴 했지. 인정, 인정. 저거 한 200번 쓴 것 같은데. 마침 딱 철광석도 8개. 이제 이거 바로 갖다 주면 되겠다. 나 사다리가 없어서 이 위는 못 올라가네. 아이, 돌도 있는데. 아, 빨리 사다리를 모으고 싶은데 사다리가 없어. 미친 게임아. 잡초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주민은 누구가 목표예요? 주민이 목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민 랜덤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바란다고 나올 수가 있어? 데려오고 싶은 주민? 난 몰라, 하나도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주민의 종류 따위. 그냥 내 섬에 오면 다 환영이지 뭐. 엉덩만 섬에 뭘 바래요. 이 미친 물고기들은 지들 눈앞에 낚싯짓을 던져줘도 물질을 않네. 역시 생선 대가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어, 쟤 물었다. 제일 똑똑하네. 어, 뭐야! 한 마리가 무니까 다 도망갔어. 금붕어다! 오늘 내로 5만원 만드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거 다 가져가도 5만원 안 될 것 같은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도끼. 나무도 다 캐가자. 역시 나무는 세 번밖에 안 나오는군. 아니, 야, 그러고 보니까 섬에서 나무 흔들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아이템이 나온다며. 우리 저번 섬에서 그 짓 안 했는데?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아, 맞다. 우리 나무 흔들다가 벌 나와서 까먹었었구나. 아,
벌나와서 물리고 그대로 까먹음. 맞아 맞아. 와, 여기 물고기 되게 많다. 어디 한 마리 낚아볼까? 어? 얘는 뭐지? 얘 잉어구나. 잉어는 잡은 적이 있지. 제발 여길 봐줘. 똑똑한 생선아. 빡대가리 새끼. 아유, 생선 대가리한테 뭘 바라냐. 아니, 이 개. 봤다. 이번에도 잉어. 나무도 팔면 돈이 되겠지? 엄마야. 근데 나무는 되게 많은 곳에 필요하지 않나? 나무는 왠지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고생할 것 같은데. 농어다. 물고기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네요. 오징어 들어가. 아우 추워. 여기의 해루질은 또 내 섬이랑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잡어. 에이 개 같은 말미잘. 진짜 말미잘 너무 흔해. 어,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버려. 나가. 모종을 하나 버릴까? 이거 땅에 그 구멍을 안 파도 알아서 심어지는구나. 안녕. 자기야, 나 마을섬 왔는데 굉장히 귀여운 애를 발견했어. 누구야? 예. 리키라는 애야. 얘 걔잖아. 인기 주민. 얘 인기 주민이야? 아닌가? 귀엽다는데. 그지? 어, 우리 섬 오라고 했어. 자기 닮았다. 잉?
자기 눈에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빨리 안과부터 가자 우리. 누가 내 꼬리에 미끼 던졌어 하고 딱 돌아보네 얘가. 뭐야! 아니요. 뭐? 에? 분명히 물고기의 실루엣이었는데 얘 지금 눈빛 봐. 지금 광기가 어려. 얘 미쳤나봐. 뭔가 지금 약 빨았어 얘 지금. 너무 재밌더라고. 어? 저 나비... 저거 좀 다르게 생겼는데? 내가 알고 있는 흰줄 나비가 아니야. 그건 얘, 이 아래에 있는 애고. 얘 뭐지? 호랑나비인가? 와, 크다! 왕 얼룩나비. 얘도 박물관에 갖다 줘야겠다. 아니 뭔 해변가에 꽃이 피어있냐? 주섬주섬. 살짝 왼쪽만 봐봐. 아이씨. 어딘가 이제 가면 되나? 인벤토리 꽉 찼네. 가자. 아니 이거 나무질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보자. 나무 흔들기 안 하냐고요? 아이, 걸라올까봐 무서워. 그리고 이 도끼질이 나무 흔드는 거랑은 판정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면? 나무도 흔들어볼까? 뭐야? 다 때렸어? 원래? 나무들이 다 빈털터리가 됐어! 이제 갈까? 가자. 돌아갈래. 저거 가자. 아이템 팔러. 너 왜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안 추워? 목재 팔지 말자고요? 그래, 목재 팔 생각은 없었어. 어디 보자. 하얀 코스모스 복숭아 잉어 잉어 멍어 전갱이 오딩어 복숭아 오딩어
야자열매도 그냥 팔아버릴까? 야자열매 팔아야지 그냥. 말미잘. 7300. 아, 진짜 극한으로 파밍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타이어? 타이어도 팔자고? 뭐 재료로 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다이에? 뭔가 다이로 쓸만한 게 뭐야? 장난해? 버려. 하나에 얼마일까? 500원 이상이면 팔고 아니면 안 팔래 그냥. 이런 씨발! 팔아! 아, 맞다. 가게 건설. 철광석. 맞아. 그거 하려고 섬 갔었지? 돈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가게 건설 의뢰. 예, 드디어 4일차 만에. 나쁘지 않아요. 가구로 만들어서 팔면 더 비싸냐고? 어? 그런가? 원자재보다 아까 타이어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팔았으면 더 많이 받았으려나?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가게 건설에 대해 제공할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플레임님? 그럼 뭐 다른 애들도 도왔어? 저희 가게의 위치를 정할 권리요? 뭐 그게 보상인 거야 지금? 너 제정신이니? 돌아버리겠네. 가게는 바로 위에다가 지워버리자. 와, 딱이다. 상상해보기. 너굴 상점. 오케이. 좋아, 이제 다음 날에 오면은 다 지워져 있겠지? 도망쳐.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잠깐만. 일단 이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도끼? 아닌데? 삽! 뭐야 얘 뭐요? 너 왜 여기 있냐?
잠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안 돼. 잠수에서 잡는 해산물은 제일 싼 게 500벨로 팔립니다. 뭐 해산물이 좀 비싸다는 건 알고 있... 와 이건 이쁘다. 원메이드 벽식. 와 이거 재료가 빡세네. 이쁜 건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구나. 저건 삽을 하나 만들고. 아 이건 단단한 목재로 만드네. 랄랄랄랄라. 엉섭. 박물관에 바칠 거 바치고 슬 마무리합시다. 아! 야! 아니 화석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수백 개의 화석 중에서 중복이라고?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일단 왕얼룩 나비랑 금붕어. 화석 가격이 좀 나온다고? 그래 중복이 차라리 잘 됐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기증 물품보다 돈이 더 급선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화석은 보통 얼마 정도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 3-4천원 하지 않을까? 얻기가 어려우니. 자, 얼마일까? 와, 4,000원 나쁘지 않아. 확실히 가격이 좀 되네. 이 정도면 중복도 그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다. 나뭇가지 60개 죽기 미션이 들어왔었네요. 60개? 60개쯤이야. 금방 하겠지. 뭐지?
나니?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나오냐 이거. 그래 이렇게 흔들 때마다 툭툭 나오란 말이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만. 진짜 줄 거 다 줬나 보네. 이제 안 나오네. 나오네. 야 주머니 싹 다 털어. 야 계속 나오면 너 뒤진다 진짜. 나 지금 당장 도끼 만들어서 네 모가지 딸 수 있어. 이 진짜 다 나온 듯. 아낌없이 죽는 나무. 이걸 이쪽 편에서 흔들면은 반대편에서 어 아이템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렀다. 반대편에서 아이템이 떨어지네. 좌우로만 나오는구나. 뒤쪽으로는 안 나오고. 야 이거 한 번에 쓸어담기 스킬 없냐? 개오래 걸리는데 하나씩 죽는 거. 아까 그 쓰레받기 쓰면은 좀 빨리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쓸어가지고. 어줘! 어줘, 너 할 수 있어! 내놔! 이제 반대쪽. 나무야, 힘을 내! 몇 개 모았냐? 48개. 아이고 15,000원 벌기 개빡세네. 와 잘 나온다. 한 번 흔들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나뭇가지는 한 나무만 계속 흔들어도 나오나봐요. 막 계속 흔든다고 안 나오고 그러진 않나본데.
아, 75개 많이 모았다. 미션 성공. 내놔. 이건 뭐야? 미션 성공. 우승기는 뭐지? 사람 이름인가? 아! 아, 나 뭘 본 거야? 너무 구려. 빨리 가서 팔자. 이런 인테리어 소품 한 개당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500원? 와, 975? 꽤 비싸게 봤네. 자, 할 거 다 했지? 이제 새를 마무리하자. 뭐야 이거! 나 오늘 열심히 살았구나. 어? 무료 마일리지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에만 판정이 되나 보네요. 저 너구리 카메라 본다. 깜짝 놀랐네. 라라라라. 와, 과일 100개 팔았어. 6000 마일리지. 어? 생각해보니까 토관 샀잖. 아, 내일 오는구나. 쓰레기 게임! 할 수 있는 게 없다. 집에서 자자. 잘자 얘들아. 아니 뭔, 야, 왜 3시간째 플레이하고 있죠 우리? 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엉덩숲이구나. 엉덩숲 4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오빠 종료.